네, 안녕하세요. 장 차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, TN 라지오리티 탈모 샴푸인데요. 요 샴푸 진짜 우리 그 유명한 탈모 샴푸 있죠? 티땡 샴푸. 그거랑 전성분 동일해요. 그런데 가격은요,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.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, 요것만 말씀드리고요. 오늘 원 플러스 원이에요. TN 라지오리티 샴푸 용량도 넉넉하거든요. 이렇게 큰 용기에 들어있는 거. 두개 갑니다. 두개 가는 가격에 오늘 탈모 방지 효과까지 정말 확실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 안에는요, 비오틴 성분, 그리고 엑스판테놀 성분 등 다양한 탈모 방지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. 거기에다가 15가지 한방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, 이게 보통 이런 한방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샴푸에는요, 향이, 한방향이 나서 약간 어린아이들이라든지, 젊은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좀 이러셨을 텐데 이 TN 라지오 리치에는요 허브 성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방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. 하나도 안 나고 정말 그왜 모든 남녀분들이 이성에게 그냥 샴푸 냄새만 풍길 때 그때 처음 호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. 호감을 줄 만한 샴푸 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요. 구제 탈모가 아니시더라도 모발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좀 성분 착한 그런 샴푸를 써보셨으면 좋겠는데, 저 같은 경우에도 늘 시중에서 그 마트에서 파는 대중적인 샴푸를 사용을 하다가 요새 들어서 머리끝이 저는 탈모 걱정은 없거든요. 아직까지. 어려서 그런지, 어린 것도 아닌데, 아무튼. 그런데 요새 들어서 이 끝이 계속 갈라지면서 빗질이 안 돼요. 너무 고민이 됐는데, 성분을 착한 것만 써도 모발의 부드러움과 모발의 건강함이 살아난다고 하길래, 저는 요즘 이렇게 천연 성분으로 되어 있는 샴푸로 바꿨거든요. 이 티제 라지오리치 샴푸도 예전에 한번 써봤어요. 그때도 이걸로? 그냥 이렇게 샴푸를 할 때요. 저는 특히나 머리가 많이 상했기 때문에 샴푸를 하면 그냥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뻣뻣함 있잖아요. 이 TN 라지오리치 샴푸는 그 느낌이 일단 안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. 그 린스나 트리트먼트 한 다음에 싹 부드러워지는 그 머릿결을 샴푸 후에 바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우리 뭐 화장품도 피부에 좋으라고 천연 쓰죠. 비누도 천연 쓰죠. 이제 샴푸까지 천연으로 쓴다면 우리 두피, 우리 모발 건강에 좀 신경을 쓰신다면 더욱더 건강한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나뭐말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. 다시 말씀드리면 TM 라지오리치 샴푸예요. 모발과 두피에 좋은 식약처 보식 기능성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. 그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 인증을 받았어요. 이 제품은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준다. 의약 웹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오늘 TN 라지오리치 샴푸고요. 모로헤이아, 아스파라거스, 그라디올라 그 외에도 17가지 식물성 성분과 비타민, 아미노산, 비오틴 등 각종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얇아지고 가늘어지고 갈라지는 그 모발에도 힘을 실어주고요. 우리 탈모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두피의 건강이에요. 두피가 건강할수록 모근이 모발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카락 수가 줄어들고 그렇다 보면 탈모에 걱정이 좀덜 하게 되겠죠. 두피에도 너무나 좋은 샴푸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진짜 머리카락, 그리고 첫사랑은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준다고 해요. 여러분들도 TN 라지오리치 샴푸와 함께 첫사랑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우리 모발만큼은 조금 확실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.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더욱더 탈모 고민이 심하실 거예요. 웬만한 그 50대 60대분들 중에 탈모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고, 아빠가 탈모가 있다 하면 저절로 나까지 걱정되는 게 바로 탈모예요. 그 정도로 유전적인 요인도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, 할아버지 생각하셔서 탈모가 걱정되시는 분들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는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고요. 거기다가 최근에는 여성분들도 정말 탈모가 심해졌어요. 저희 어머니께서도 꼭 탈모 방지 샴푸를 사용하시거든요. 탈모 방지 샴푸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이쪽이 많이 이렇게 비더라고요. 이 부분을, 근데 이 부분이 되게 휑하면 뭔가 좀